안녕하세요.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 많이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 이 복주머니, 견갈이 이렇게 그 두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견갈이는 항상 아주 정말 신날 때 우리나라 그 민속 악기 이런 그 아주 큰 견갈이를 울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바람으로 이 복주머니에서 복을 또 저희 그 복주머니 안에 정말 소중히 준비한 다림의 선물을 끄집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다림 소식, 계획 그리고 이야기들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상의 VR 또 모션, 체감의 VR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은 그동안에 그 방송 쪽 중심으로 했던 기술들인데 이 영상이 이 TV에 사용되었던 여러 기술들을 했습니다. 이 여러 우여곡절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상하게도 여러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다 소중한 경험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한 그 방송 기술이 더 발전 진화돼서 이제는 방송이 스마트폰에 되는 스마트 방송 시대,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저처럼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하는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도 다 되는 그런 방송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동안 아주 특수 계층을 위한 방송 기술이 이제 모두를 위한 방송 시대가 된 데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수 방송인들만이 아니라 제 버시, 페이스북 친구들이 또 인스타그램 보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부분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이 찬 복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 다림에서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기술들이 꼭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대형의 스크린 3000인치에서도 보이고 200인치에서도 보이고 강의실 강당에서도 스크린과 벽이 모두 멋진 하나의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공간이 되도록 하는 맥스비전,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의 작은 스마트폰에 나오는 기술과 또 큰 스크린에 나오는 기술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방송을 여러 가지 미디어, TV만이 아닌 텔레비에 했던 과거의 기술만이 아닌 스마트폰과 큰 스크린을 하는 기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동안 그 특수계층의 시뮬레이터, 항공기 시뮬레이터 이런 데서 들어갔던 기술들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극장에서 모션을 줘서 체감을 느끼게 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들을 해오다가 저희가 만든 시뮬라인 회사가 이 CJ의 더 큰 시장에 함께하는 회사로 인수가 되어서 간 것도 다 제가 창업을 했던 회사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모션 기술 또 체감 기술을 더 대중화할 수 있는 개인용 시뮬레이터와 또 더 많은 사람이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또 창출되는구나, 제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의 기술들을 또 새로운 시장에 오픈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몇 가지 버틀넥이 됐던 핵심 기술들을 극복해서 이제 더 다른 시장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시뮬레이터긴 하지만 새로운 분야, 올해 한번 여러분께서 기대해 보시면 될 새로운 분야들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테레비 방송국 기술로서 여기 있는 것처럼 송출 서버, 주조정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조정실 장치를,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거의 한 1,500에서 2,000 군데 정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이러한 기술들을 전 세계에 사용하게 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일이고, 그런데도 왜 다름은 이렇게 큰 회사가 안 되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항상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해서인지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런 기술들을 지금 아직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비싸게 하지 않아도 싸게 방송 송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브랜드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많이 사용하지 못했고, 또 MBC 같은 사용했던 가상 스튜디오 기술도 더 많은 방송국에 올해 4K, 2K 또 더 다른 스위처 믹서까지를 집어넣어서 이제 방송국에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룸, 요새 뭐 대부분의 방송국들이 뉴스룸을 하고 있죠. 그 비디오 월도 다른 기술로 더 편하고 더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여러 장비, 믹서, 스위처 이런 장비들로 했던 방송국, 또 중계차를 써야만 했던 중계방송들도 이제 다름의 새로운 믹서 스튜디오, M스튜디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SNTV에서 했던 선물의 신이라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이 새로운 방식들로 적용을 하고, 그것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정말 편안하게 많은 복잡한 장비를 안 써도 저희 M스튜디오 하나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제 비디오에서 지난해 M스튜디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장비는 사실은 방송용 믹서 스튜디오로 개발하면서 그것을 가상의 간단한 기술로 활용했을 때에는 프레젠테이션에, 또 좀 더 다양한 복잡한 방송 환경에 쓰일 때는 더욱 강력하고 단순하게 되는 그러한 장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평창에서 하는 4K 비디오 월, 이 비디오 월이 4K 전시관 뉴스룸으로 쓰고 있는 것이 다름의 비디오 월 컨트롤러고, 4K 평창 매달 가상 체험 공간에 있는 것이 다름의 4K UHD 가상 스튜디오입니다. 이 기술이 이제는 교회에도, 학교에도, 또 더 많은 방송 회사에서도 사용하는 장비가 되고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으로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시장의 솔루션으로 이런 방송 이벤트 이런 곳에 더 편리하게 만드는 M스튜디오를 떠나서, 더불어서 이제는 여러분 개인이 방송국처럼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한 시간이면 DIY 혼자서 스스로 방송국을 만들어서 저처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방송을 하는 것이 된다. 지금 보시는 이 방송의 장면은 아무런 작동 없이 혼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프레젠테이션만 집중하면 모든 방송은 저희 iStudio 서버에서, M스튜디오 서버에서, eStudio 서버에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그 교실을 방송실로 만드는,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 교실 안에서 강의를 하면 교실의 방송이 되는 랩처라는 장비를 선보이게 되고, 또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그동안 가서 해야만 됐다, 물론 텔레프레젠스라는 장비, 시스코 폴리컴들로 이루어진 장비를 써서 어느 정도 해왔지만, 근본적으로 실제 현장에 가서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원격지에서 발표를 해도, 양방에 회의를 해도 충분히 그것이 되는 텔레프레젠터 시스템을 올해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실에서 강의를 할 때 만약 저희가 랩처라는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이 장치로 전달되는 강의가 이 원격지로 전달이 돼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iStudio 원격지 강의가 교실에 보는 것보다 더 좋다, iStudio 기술에 저희가 랩처라는 기술을 첨가해서
원격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정말 이런 챌린지를 한번 여러분께 선보여서 입증을 하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몇 개 대학에서 저희 장비를 써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최초로, 아니 저 역사상 원격 수업을 하는, 그리고 원격지에서 듣는 학생이 현장보다 못하지 않은 수업이 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술 저희가 렉처 캡처, 렉처 원격 솔루션으로 랩처라는 장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그것을 교실에서 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는 스마트 교실, 선생님과 칠판이, 교실이 스마트폰에 보이는 스마트 교실, 스마트 장치를 스마트 교실에 사용하는 스마트 교실이 아니라 스마트 장치에서 교실을 보는 스마트 장치 기술이 보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름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이 원격 수업 강의 시스템, 올해 여러분에게 더욱 멋진 솔루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의 노력은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 AR 스튜디오 기술을 만드는 것을 더 일보해서 이렇게 방송국을 다 질 수 있게끔 함으로써 퍼스널 방송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런 개인 방송국이 만들어지게 하면서 전문 방송국을 짓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도, 또 전문 PD들이 없어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런 간단한 E스튜디오 스테이션 혹은 MI 스튜디오 스테이션에 의해서 되는 마이크로 스테이션 패키지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포터블 크로마키 스크린, 포터블 라이트, 포터블 콘솔, 마이크로 콘솔, 또 마이크로 크로마키를 한 대 모아서 한 박스로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방송국을 아무데나 언제나 만들어 인터넷 세상에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이런 다름의 노력은 개인용 노트북에서의 방송국, 또 회의실에서의 방송국, 그리고 개인 미니 방송국, 교실 방송국으로, 또 여러분이 있는 기존의 방송실이 스마트 방송국으로 변화되는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림은 이번에 아주 저렴한 890만원의 모든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로폰, 콘솔, 책상까지 다 일괄적으로 되는 소위 E스튜디오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공급해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으로도, 또 언제나 그 강의가 살아서 영원히 역사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정보를 컨텐츠로 실시간으로 만드는 장비를 출시해서 많이 사용하도록끔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름의 노력을 통해서 올해는 더욱 여러분하고 실제 저희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여러 곳에 사용되어지고 전 세계에 한국에서 만든 이 기술이 활용되는 그런 세계가 되도록끔 노력하는 다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에는 더욱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항시 대화 나누고 인터넷상에서 더욱 즐겁게 만나는,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여러분에게